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TSMC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대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순이익이 우리 돈 약 12조 1,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78%가량 급증했고요. 매출도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는데 27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43% 또 성장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요에 대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최고 경영자인 다만 웨이 저자는 1분기 매출을 167억에서 175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하는 1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등 기술에 힘입어서 사업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올 한 해 반도체 산업은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겠지만 TSMC 자체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TSMC의 소식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에 관한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공유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체된 가입자 수 증가와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유지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계정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동거 가족 외에도 우회 접속을 통한 계정 공유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던 성장기에는 이러한 약관 위반 사항을 묵인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제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정 공유 요금제가 실시가 됩니다. 제프리스는 현재 1억 8천 명가량의 가구가 비밀번호를 훔쳐서 사용하거나 혹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해당 수수료가 도입되게 되면 올해 말까지는 이 중 절반이 넷플릭스를 포기하다가 24년도에는 결국 67%가량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기존 310달러에서 385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17%가량 높였는데요. 따라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와 매출이 다시금 성장세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해당 요금제는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일정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18,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간밤 12월 CPI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상승을 했습니다. 5%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CPI뿐만 아니라 다른 호재들도 있었습니다.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죠. FTX의 법무팀이 사라진 50억 달러 규모의 유동 자산을 회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다만 법무팀은 회수한 가상화폐 자산을 다시 매물로 내놓을 경우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비쳤는데요. 한편 지난밤 FTX 사태의 주요 인물이었던 전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8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번 사태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 창펑 자오가 FTX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해온 결과물이다. 바이낸스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 자오는 올해 직원을 최대 30%, 최소 15%까지 늘릴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FTX 사태 이후에 코인베이스는 구조조정을 했고 또 실버게이트는 뱅크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거래소들과는 반대되는 행보에 투자자들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상하이 공장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는 중국 전기차 수요가 오르면서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량을 최대 200만 대까지 증설하는 3단계 확충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중국에서의 수요가 둔화하면서 해당 계획을 당분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12월 테슬라는 둔화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기 모델에 대해서 중국에서 할인 판매 전략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전략이 수요를 끌어올리기는커녕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오히려 이미지에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 사업과 관련한 업체가 중국에 빠르게 진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